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또 피차 권면함으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자리에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옛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잔치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그와 동일한 은혜로서 또 능력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 능력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하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 거룩한 역사에 참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참으로 헛되고 의미 없고 또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나머지 삶이 헛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더욱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 일상의 모든 생활을 살펴주시고 혹 말과 행실 가운데 더럽고 타협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 드러내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며 또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35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한 주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완 목사님께서는 순천 지역에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홍정현 목사님은 화순 지역에 집회하러 가셨고 지금 이 시간 교회당 2층 소강당에서 또 우성준 전도사님께서 소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으면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여러 책들 중에 구약성경을 가장 아마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부분이 29군데나 있고 또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해서 53회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국은 구약에 기록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입증하고 그의 우월성을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갖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여러 번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는 더 나은 또 온전한 또 한올의 이런 단어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한 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너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와 같이 더 낫다라는 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약속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또 온전하다는 그 표현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 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세우셨다. 그리스도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온전케 한다라는 말도 반복적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이라는 그 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너희가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든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든지 하늘에 들어가셔서 또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런 식의 그 표현도 많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과 비교하면서 더 나은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더 온전해진 것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의 주되심을 확실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확실성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확실하며 또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표적인 사건에서 사건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며 온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서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배운 바 너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이미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과 확실성을 더욱 이와 같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 초기 복음이 전해졌던 그 시대에 사도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식으로 설교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설교했던 방법은 바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뜻을 풀었고 예수께서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그 뜻을 강론하고 또 그 뜻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주고 예수께서 참되신 구주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읽고 배우기에는 좀 딱딱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확실성을 더욱더 마음에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에 있는 한 본문을 오늘 택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1장에 기록된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높고 우월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일곱 군데나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존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 이후에 곧 연결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은 천사들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 그에 대한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 간절히 삼가다라는 말은 우리의 관심과 또 생각이 더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호소요,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들은 것,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그 옛날 부분적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 그 너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간절히 삼가라, 그 간절히 삼가라는 말씀이 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둘 것을 이와 같이 호소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라는 표현을 3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또다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바로 옆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 같은 표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집중되고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을 이와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집중해야 될 것을 호소하는 그 이유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라는 것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낼까봐 더욱 간절히 삼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표현은 등한히 여기고 또 돌아보지도 않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히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혹 흘러 떠내려갈까 하나님은 염려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더 관심을 모으고 생각해야 될 것을 이와 같이 일깨우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기회가 또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역시 더욱더 간절히 삼가하고 관심과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혹 마음이 먼 곳에 가서 말씀과 상관없이 앉아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분주한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몸은 비록 앉아있지만 아직도 마음은 그 하던 일에 머무르고 있다라든지 또는 다른 생각, 다른 장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말씀을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을 다시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말씀을 상고할 때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절에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라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떠내려가는지 아주 불분명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경이 기록된 자체가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 떠내려가는지 조금은 불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그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라는 사람들이 떠내려간다는 이야기인지 또는 모든 들은 것, 그 들은 말씀이 떠내려가는 것인지 아주 불분명하게 표현해 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자는 실제로 자기의 운명과 자기 자신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 때문에 그 주어가 불분명하게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표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부주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은 실제로는 자기 영혼에 대한 부주의요,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말씀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운명도 자기의 기회도 떠내려가는 거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에 표시해 놓고 잠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한 구절인데 잠언 8장을 읽다 보면 그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화시켜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그 지혜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표되어 있다는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화된 지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며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영혼을 해치는 것이라는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35절 36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의인화된 지혜에 여기서 나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며 지혜를 잃는 자는,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흘려 떠내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좋은 기회를 흘려보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라는 말씀 속에서 말씀에 대한 부주의는 결국 영적인 기회와 또 자기의 영적인 생명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에 대해서 더욱 관심과 생각을 집중할 것을 권면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낼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와 더불어 그 경고의 중요성을 이와 같이 일깨우시고 계십니다.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자,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불순종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공변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쫓아 하신 그 말씀들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라고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들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우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배척하고 배반했을 때 받을 심판도 따라서 더 중하게 될 거라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찌 피하겠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피하겠느냐?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도 공변된 보응이 있었다면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아들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천사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신 구약의 옛 규례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19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더 하니라. 예. 사도행전 7장 53절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천사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305페이지입니다.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시내산을 통해서 내려온 구약의 여러 가지 율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대하여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아들을 쫓아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걸 불순종한다면 등한히 여긴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더 크고 무서울 것인지를 이와 같이 일깨우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 피하려 어찌 피하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의미로 경고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28절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모든 불법은 죄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 죄의 질과 양을 생각해 볼 때 그 죄가 더 중한 죄가 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불법이 죄지만 그 중에 더 큰 죄도 있습니다. 더 큰 죄는 구약의 율례를 어기는 것보다는 신약 시대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을 어기는 죄가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례를 어겼을 때 유대인들이 비참한 역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 그들이 얼마만한 곤란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규례를 어긴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공변된 보응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쫓아 경고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범했을 때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모세법을 피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고 말끝도 제대로 맺지를 못하고 있죠.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구약의 율례를 어기고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끝끝내 저버리는 자가 있다면 그의 받을 형벌이 더욱더 크고 무서울 거라고 너희가 어찌 피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어김보다 더 큰 죄는 복음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죄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어겼어도 그렇게 보응을 받았는데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배척한다면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돌아와서 다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불순종할 때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경고하셨는데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은 그 아들에 관한 증거가 중요한 것은 복음은 죄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관심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최종적인 기회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최종적인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복음을 배척한다라는 것은 모든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건 죄인에게 준 마지막 기회고 불행하게도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복음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그리고 더욱더 강조해야 될 것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은 죄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등한히 여기고 흘려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타깝게 간절하게 그리고 많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유일하고 또 마지막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강권하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유일한 것이며 마지막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깝게 여러 차례 모욕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이 세상 이뤄진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최종적인 기회며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준 마지막 기회요 최종적인 기회요 그리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진리를 고의로 배척하게 된다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는 경고도 히브리서에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고의적으로 불어 배척한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기회가 없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회는 복음, 바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걸 저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것이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맹렬한 진노밖에 없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의 이러한 그 표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 사람을 향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겠느냐.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그들의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떠하며 그들이 어디에 서겠느냐. 오직 맹렬한 불만 남아있으리라.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혹 등한히 여기는 자를 향하여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자, 그 말씀 뒤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보증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열거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자, 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보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직접 본 사도들에 의해서 또 확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증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또한 확증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보증되고 확증되었던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셨습니다. 만일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증거를 무시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의 증거 또한 무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함께 베풀어 주신 놀라운 표적들과 성령의 은사들을 모두 부인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안 믿는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읽고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발견할 때마다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더욱더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안 믿는 것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3년 반의 공생애, 그 짧은 공생애를 보내신 그분께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누가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고 얼마나 많은 화가들이 글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각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로 조각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천재적인 작곡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노래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영향을 절대로 벗어나서 못 삽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인류에게 끼친 놀라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입증하고 있습니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나 하듯이 그 삶의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본성 가운데 살아갔던 소망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의 확실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확실한 증거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많은 증거들을 무시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수없이 많은 사실들을 부인했고 그의 영향력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듣고 배우며 삶이 변화된 수많은 증인들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또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조화와 능력, 함께 증거하시는 그 사실들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야지만, 그래야지만 복음도 배척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은 바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증되고 입증되고 논증됐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이루셨고 또 그에게 배운 제자들과 지금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과 우리 시대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간증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변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구원의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증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됐기 때문에 정말 구원이라는 말 앞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같이라고 돼 있는데 직접적인 수식어가 아니고 이같이라는 애매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왜 직접적인 수식어가 빠졌는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큰 구원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같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와 유일한 유사한 표현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도 역시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이라고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동일한 이유로서 그 구원의 놀랍고 큰 그 위대성을 이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구원이 정말
얼마나 큰지를 몇 가지 사실을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강조한 그 근거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너무너무 많고 우리의 받아야 될 형벌은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많음과 그 형벌의 무서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사오니 우러러볼 마음도 사라졌음이니이다. 머리털보다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주 앞에 내가 짐승이라 라고 표현했던 시편의 기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구더기와 벌레 같다고 이야기한 욥기의 기록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표현했을 때 가장 악한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표현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들보다 우리들이 더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표현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죄를 잘 몰라서 그럴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양심 구석구석을 살펴본다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내가 주 앞에 벌레요 구더기요 또 주 앞에 우매무지한 짐승이로소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이 시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그리고 심판의 무서움과 맹렬함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죄를 깨달은 만큼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깨달으려면 첫 번째, 우리 죄의 많음과 그리고 그 심판의 맹렬한 진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이 시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선한 동기를 일으키시고 죄에 대한 저항력과 미움을 주고 죄에 대한 유혹이 들어올 때 아니라 내 마음은 정했다라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게 자책하던 죄의 정죄도 없애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같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경비가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아들을 희생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정말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서 갖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 할머니들이 그 자기 손주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동요를 부를 때 보면 뭐 금자동아 옥자동아 금을 주고 너를 바꾸겠냐
은을 주고 너를 바꾸겠냐, 이렇게 외우던 동요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주고 바꾸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우리가 힘주어 말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희생이 너무나 놀랍고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흐른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받은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걸어갔던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못 박혔던 그 현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그 가장 그 극렬한 고통을 받을 때 우리 모세혈관이 터지면 땀에 핏방울이 섞인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겪었던 그 고통과 눈물과 그 핏방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얻었는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불한 대가를 깨달을 때 우리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세계의 천국, 그 영광스러움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놀라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의 기업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인간적인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보석의 아름다움으로도 그 영광을 다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보석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한 말씀도 천국에 대한 표현의 일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 천사들도 그것을 살펴보기 원할 정도로 보기 원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놀라운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과 영광과 유업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을 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정말 놀랍고 크고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일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도 놀라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주신 약속을 인간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한번 보십시오. 등한히 여기면 내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자,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입니까? 그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좀 마음에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비웃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허구이며 이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신론자들이 바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도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불어이지려 함이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 무신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양심과 투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는 불어이지려 하고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신론자고 그 무신론의 이유는 어리석음입니다. 자, 무신론자나 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믿는 건 똑같습니다. 무신론자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내용이 달라서 그렇죠. 무신론자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됐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무신론자도 신자다. 그런데 믿는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으려면 대단한 용기와 어리석은 용기지만 대단한 용기와 그리고 더 굳센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음과 더 자기 암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건 아주 쉽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태양이 없다라고 믿으려면은 상당한 노력과 자기 암시가 필요합니다. 무신론자는 태양이 없다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 태양이 있다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인간 어리석음의 극치요, 자기 암시의 극치요, 그리고 마음에 끝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양심의 부르짖음과의 끝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신론자 중에 누구를 알고 계십니까? 몇 사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죠. 그런데 자기가 신앙을 안 갖게 된 이유를 조목조목 자기 논리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러셀의 고백 중에 나는 내 생각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늘 처절할 만큼 절망만을 갖고 있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그의 삶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절하고 끝없는 절망뿐이었다고 그는 자기 생애를 회고합니다. 니체, God is dead,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니체가 또 다른 했던 절망적인 탄식을 알고 계십니까? 그 신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는 역사상 제일 불행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첫 번째 부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장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신론자입니다. 그 사람은 육체적인 모든 기능이 죽어있는 가장 중증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 3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5장 10절 11절 795페이지입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자, 이 말씀이 길어 보이지만 간단하게 잘라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탄식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가 어디 계시는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무신론이라는 사상 속에 파묻혀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그 불행한 불쌍하고 불행한 영적인 장애인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리고 마음에 화가 나고 분할 뿐입니다. 그들이 들을 귀가 있고 들을 마음과 시간만 내준다면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텐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마치 달려오는 자동차 앞에 눈을 가리고 주저앉아 있는 어린아이처럼 달려오는 자동차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처럼 그들은 자기에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운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절망과 심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더 성경을 전해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 그들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첫 번째 부류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0절 시편 42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예. 자, 이 불신자들의 무신론자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쟁이 정말 우리 뼈를 찌르는 칼처럼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 이사야서 4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요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등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무신론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자 그에게 재앙이 임할 때 그는 그걸 물리칠 능도 없고 왜 그런 일이 당했는지 근본도 알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학문을 가지고 어디 한번 너를 구원해 보라.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무신론은 인간의 절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무신론은 인간의 허무함을 절대 위로하지 못합니다. 내가 젊어서 그렇게 힘쓰던 내 학문과 내 지식을 갖고 한번 너를 구원하게 해보라.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겠느냐. 무신론은 인간을 파멸시킬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끔찍한 범죄, 그건 결과고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그 범죄의 원인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각종 일간지를 통해서 끔찍한 범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끔찍한 범죄의 사건은 우리를 전율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더욱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그 범죄의 원인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작은 재물과 작은 감정적인 사건으로 큰 사고를 치고 심지어는 생명을 해치는 수많은 사건을 봅니다. 그 뒤에 무신론이라는 그런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원인이 돼서 수많은 범죄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로버트 잉거설,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논증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불행하고 불쌍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실패한 인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로버트 잉거설과 한 저명한 법률학자인 그리스도인이 공개적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논쟁해도 뭐 승패가 나지 않는 이야기죠. 한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했고, 로버트 잉거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논증을 했습니다. 자, 그 논쟁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논쟁으로 정말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 참여했던 그 유명한 법률학자가 마지막으로 로버트 잉거설이라는 무신론자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없다 하더라도 손해본 거 하나도 없다. 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변화됐고, 내 가정은 행복했고, 나는 삶의 희망과 소망이 있었고, 나는 내 인생을 기쁨 속에서 보낼 수 있었다. 만약에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난 절대로 손해보는 거 없다. 그런데 당신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가장 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제 큰 문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논쟁은 끝이 났습니다. 무신론은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 무신론자들을 볼 때마다 인간 어리석음의 환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할지 몰라도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지 않는 사람, 교리에는 공감하고 교리에는 동의하는지 몰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의 변화를 겪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등한히 여깁니다. 예수께서 그 당대의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약한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곡하지 아니한가 같다 그랬습니다. 무감각의 시대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발견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는 지극히 세상 사람입니다. 단지 교리 문답을 할 때 그는 자신 있게 외웠던 이야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 무감각한 사람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내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경고를 무시합니까? 애곡하여도 곡하지 않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갖고 위로해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반응적인 사람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또 하나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 묻혀 지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재산을 호랑방탕 낭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먼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멀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오직 일상의 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거두고 하면서 홍수가 날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하였느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일상의 삶에 대한 관심만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모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무관심하고 무반응적이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더러운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행위가 부패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반응적인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큰 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을 잔치에 비유했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천국에 대해서 초청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노라. 내가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다. 내가 소를 샀는데 소 다섯 결의를 샀으니 길들이러 나가봐야 되겠노라.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와 같은 일상의 일을 가지고 부득불하다고 변명을 합니다. 불갑을 한 일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게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냐. 그런 일상의 일에 묻혀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무런 변화도 겪지 못하고 무변화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기억력을 되살려서 교리문답만 할 뿐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큰 권을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호크와 같지 않습니까? 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의 또 다른 부류는 자기 마음을 이미 정해놓고 생각의 변화를 겪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경고를 들어도 마음의 반응도 없고 변화를 겪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꿀 의도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은 이미 굳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끝없는 논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겠느냐. 그런데 질문은 잔뜩 해대는데 설명하면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 질문만 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우리 중에 많습니다. 끝없는 논쟁을 위한 질문은 던지지만, 비난을 위한 질문은 던지지만 들을 마음도 없고 시간도 없죠. 아무튼 난 안 믿기로 작정했다. 뭐라고 말하든지 난 상관없다. 그건 이미 자기 마음을 정해놓고 단지 논쟁을 일삼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성경에 목이 고든 사람이다, 완고한 사람이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길로 가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결심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닫혀있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듣질 않죠. 그런 사람이 정말 구제불능적인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입니다. 990페이지 이사야서 22장 13절 13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나님은 경고하셨는데 그는 인생을 즐길 생각만 갖고 있고 그리고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인간성을 갖고 이런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부르의 히트곡이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뭐 그런 가사도 역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은 죽기까지 결코 사하지 못하리라.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으면 정말 구원받기 어렵고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겨버립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있으면 가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거 어떻게 믿냐. 말똥이 굴러도 이 생이 최고다.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Enjoy your life. 너의 인생을 즐겨라. 이런 그런 그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강조되어 있죠? 진실로 또다시 강조합니다.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더더욱 강조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은 자기를 파멸로 이끕니다. 지극히 현세적이죠? 지극히 쾌락적입니다. 육신적입니다. 그는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그런데 불행한 건 이런 죄가 불신자들 속에만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9절 죄송합니다. 신명기 29장 19절로 2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 그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더할 것이다.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경고를 듣고도 마음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완고한 마음을 고집하고 변화될 의지가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대개 불신자 속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또 자기 마음이 굳어있고 말씀의 반응과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들, 이런 모습들은 주로 불신자 속에 많이 있는 모습이죠. 근데 믿는 자 속에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주로 어떠한 때 그런 모습에 처하게 되냐면, 배고플 때가 아니라, 곤란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아니라, 풍요롭고 배부르고 만사 형통할 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편안한 시기에 혹 구원을 작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의 두 가지 기도는 정결에 대한 기도였죠.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정결케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달라라는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왜?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잠언의 기자는 바로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내 생활이 조금 더 안정적이 되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이 보이지만, 안정적인 생활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심을 바닥에 떨어뜨려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움은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잠들게 하고 이같이 큰 구원을 작게 여겨버릴 때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자, 이게 구약시대의 표현이니까 우리 마음에 잘 안 와닿죠. 이거 우리식으로 바꾸면 내가 투자한 주식이 증가하며 이율이 높아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렇게 현대어로 번역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고 만사형통하고 먹어서 배불리게 될 때, 그때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 그랬습니다. 풍요로울 때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풍요로움과 배부름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여 배부름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옛날 공자님 말씀에도 사람이 배부르면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도심이 생기고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음심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유의 말씀인 것 같아요. 호세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입니다. 다니엘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입니다. 1268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예.
자,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의 유일신 신앙을 회복한 건 바벨론의 어려운 유수 때였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때 그들은 유일신 신앙이 강해졌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았을 때는 가나안 땅의 풍요를 맛보았을 때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져왔고 바벨론의 70년의 고통어린 포로 생활이 유일신 신앙을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풍요로움을 내가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상태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십니다. 배부름, 풍요로움, 만사형통은 때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하고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을 안주시켜버립니다.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도 별로 느끼질 못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이 되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의미 없는 이야기를 반복해버립니다. 그의 편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 멀리 뺏어가 버린 겁니다. 자,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신방하니까 자기가 어려웠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요즘엔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더더욱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다시 이 사람이 어렵게 생활이 힘들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더래요. 재방송이니까 좀 재미가 없죠. 그런데 제가 굳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 것은 아주 교훈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그를 찬양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아시고 굳이 우리를 아무런 연고 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풍요로움을 신앙적인 그 풍요로움이 신앙적인 병이 된다면 그는 아마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되찾아 주실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분명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행 중에서 건지는 것만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함을 유지시켜주는 건 더 큰 기적인데 그 더 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는 아직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풍요로움과 배부름이 혹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조금은 마음에 기억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것 그런 경우에 또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유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와는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질 못했죠.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 본 거예요. 의심이었죠. 자, 그 의심이 있을 때 사탄은 그 의심을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정녕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갖고 있던 의심을 더 키워주고 그것을
더 표면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사단은 그의 의심을 치고 들어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의문을 갖거나 믿지 않을 때 그때 이같이 큰 구원이 등한히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에 대한 경고들을 우리가 혹시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설마 그렇게 무서운 세상을 만드셨겠느냐라는 하와같이 타협된 마음을 갖는다면 사단은 여지없이 그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심판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그런 교리를 전하는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중에 성경의 근본적인 그 가르침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영혼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중요한 건 다 부인했죠. 그리고 뭘 믿고 있는지 참 이상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걸 다 부인했는데 성경은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증인 교리 중에 바로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20몇 차례나의 형벌에 대한 지옥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있고 그 중에 14번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을 멸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느냐?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느냐? 빼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느냐?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게 강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실 만큼 무서운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일까라고 절망적으로 외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절망적인 외침은 지옥에 대한 예표입니다. 누구든지 지옥에서 그렇게 외칠 겁니다.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일까. 지옥은 다시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는 절망이라는 처절한 운명만이 있습니다. 지옥 문 앞에 어떤 사람이 쓴 소설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옥 문 앞에 한 구절이 써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소망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 형벌의 두려움에 대해서 분명히 일깨우는데 혹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거나 의심하고 하게 만들고 그 결과 구원의 중요성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도 혹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증인의 지옥이 없다는 구절이 어딨냐고 그랬더니요 이 구절을 찾아주더라고요. 예레미야 7장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7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옛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골짜기 이름이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신약적인 용어로 게헨나라고 해서 신약의 지옥이라고 일컬어졌던 비유한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자기 자식을 불살랐거든요. 그 이야기를 갖고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여기다 밑줄 쫙 쳐가지고요 하나님께서도 명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은 게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발하다 그렇게 감탄했어요. 정말 그런 거는 마귀의 지혜가 아니면 절대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발한 곳을 한 곳에 더 찾더라고요. 예레미야 32장
35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 같이 읽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오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자, 유대인들이 그 우상 숭배하면서 자녀를 불살랐던 사건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구절을 가지고 신약시대에 수없이 예수님께서 논증하고 확증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지옥에 대한 실체를 부인해버립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사건이 정말 불심판과 지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냐? 예레미야 앞뒤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걸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자녀를 불살랐다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폭로지 이게 어디 형벌이 없다라는 지옥이 없다라는 구절입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둘러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상담하면서 한편으론 분하고 한편으론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느꼈어요. 자, 누가 이같이 큰 권을 등한히 여기는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말씀의 의미를 희석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구원의 중요성을 등한히 여깁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작게 여깁니다. 자기 노력의 결과로서 자기 선행의 대가로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은 구세주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한 것을 인정해 줄 뿐으로 생각하는 자. 자기 공로와 선행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작게 여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프지도 않은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갖지도 않은 부채를 갚아주면 고맙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빚이 없는데 누가 갚아줬다고 이야기하면 이상하겠죠?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누가 약을 주면 그 뭐에 쓰냐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들이 이같이 큰 권을 등한히 여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물어보죠. 그럼 우리가 소경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경됐다 하면 볼 수 있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죄가 없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구원을 등한히 여깁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또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사람이 또 그렇습니다.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영혼에 대한 무관심. 그런 사람들이 이같이 큰 구원을 또한 작게 여깁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이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은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랬죠?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을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신 걸 누가 작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귀하다고 이야기하신 걸 누가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선언한 그 가치를 누가 멸시하고 무시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 없이, 그리스도 없이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 준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마지막 남은 유일한 구원의 기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물 속에서 살라고 만들었습니다. 물고기와 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사망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물고기에 있어서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물을 떠난다는 건 사망이죠. 그거보다 더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헐떡이고 숨이 가빠지고 마침내 숨이 끊어질 겁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겁니다. 우리는 공기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공기가 없어지고 물이 없어지고 음식이 없어지면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면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는 겁니다.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그랬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등한히 여기고 흘려 떠내려 보냅니까? 어리석은 자죠. 너희 중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에서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작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리석음은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의 어리석음은 영원토록 영원한 세계까지 알려질 겁니다. 에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망령된 자, 너희 중에 혹 그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복음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흘려 떠내려 보내는 자가 있을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의 일부를 가지고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의미와 그것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평소에 읽고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우월성과 확실성을 더욱더 마음에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는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모세보다 우월하며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며 그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었고 지금 하늘에 있는 온전한 중보자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교훈을 끝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살다가 영원한 처소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이 다 같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을 항상 마음에 깨닫고 구원의 가치를 늘 귀하게 여기며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때로 잊어버리고 작게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저희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베드로 사도처럼 죽기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고, 그 주님을 힘입어 이 세상 빛의 자녀답게 허송세월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주님의 말씀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요동되고 흔들리고 있는 지금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더욱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9장입니다.
광고 말씀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